Thank you.
하나교우 여러분, 평안히 쉬셨는지요? 이 아침도 예배로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하루를 여시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으로 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오늘을 시작하는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주한 고을 사람들, 즉 현재로 말한다면 프랑스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 이민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인사의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 1절에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여호수아는 모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이 비록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를 직접 인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미있는 말로 이민 오셨을 때 공항에서 픽업하는 분 직업을 통해 이민자의 첫 직업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누가 현재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는 늘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치가, 철학가, 대통령, 유명인 등 개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들이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로만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6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소 격앙된 톤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 서두에서 표현되기에는 어색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큼 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등장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이어서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며 이 두 복음을 비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화가 났던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원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의도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무기라고 한다면 마치 직격탄처럼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듣기 편한 말, 위로가 되는 말만 하는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즉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놀라고 어쩌면 자기의 메시지에 시험이 들 수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의 원리 또는 바른 사역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전도자들의 목적은 복음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복음을 변형시켜 또는 이용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고 듣는 이들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짓 증거자들의 소위 다른 복음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강탈하고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소위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문제없이 보이지만 목적이 너무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된 이들은 거짓 복음을 증거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거짓 증거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들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위장해 성도들이 일종의 영적 장애를 갖게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도 그 상태를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깨닫지 못해 얻게 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11절에서 24절에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역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해 참 진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힌 다음 자신이 어떻게 그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인 이민자 유대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당대 최고 학교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에게 율법을 배웁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세분화한 613개나 되는 율법을 매일 지킨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지키는데 엄청난 열심을 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라고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합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비교한다면 마치 율법의 달인, 율법 지키기 최고 수석자 같이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랬던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복음 자체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바울은 바울의 다음 행보는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설득하기 위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7절에 의하면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승인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습니다. 21절에 의하면 바울은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개입되거나 그들에 의해 교육받거나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전해받은 것도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신 계시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소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복음과 함께 유대인의 율법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증거자들을 향해 모두를 향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시고 이러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거짓 증거 앞에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